네, 오늘 여러분 썸네일에 보시듯이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어제 윤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자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적어도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 때에는 정책 발표의 정식의 형태를 빌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주년 기자회견은 잡다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거기에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정부 부처를 개편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얘기하듯이 발표할 만한 장소는 아니죠.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지금 언론들이 이걸 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은 사설까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도 협조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보도 태도는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면 예를 들어 지금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해체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확대돼 가지고 부총리급 부스로 갑자기 격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여가부를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여가부를 오히려 확대 개편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등등 정부 부처의 담당 그 관련된 부서 장관이라도 모여서 그 문제를 토론을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흔적은 없고 누군가가 대통령 귀에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그 대통령이 발표하면 되는가? 대통령이 발표해놓고 무조건 야당은 협조해야 되고, 지금 조선일보가 쓰듯이. 그 정부 부처,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드는 중요한 사안을 그저 발표부터 대통령이 던지면 되나? 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일설에 의하면, 이건 뭐 설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하기를 400명 내지 500명씩 장기적으로 쭉 늘려간다. 의대 정원을 늘려간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2,000명씩 5년이면은 만명 늘리지 않냐? 2,000명씩 5년 늘리는 것으로 해라. 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그 난리가 지금 터져 있잖아요. 근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 참 이름도 고약한 이름입니다만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어라. 만들면은 낮은 출생률이 올라갈 건지, 어떤 재원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부총리급의 부처가 필요한지, 부총리급의 부처가 되면 부처 간 협력이 잘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저출생위원회죠. 저출생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저출생위원회 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 하다가 헝가리식의 예를 들어서 뭐 퍼주는 헝가리식의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한마디 얘기했다가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고 원내대표 출마도 못하고 그 소동이 벌어졌던 저출생위원회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주형환이라고 하는 전직 관료 전직의 산자부 장관을 지내고 기재부 출신인 주영환이라는 또 전직 기재부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대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총리급으로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주영환 씨가 무슨 장난을 쳤나 이렇게 느낍니다. 주영환이 대통령기를 잡고 속삭여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부총리급으로 올립시다. 그러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나? 이런 느낌만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수도 없이 부탁했지만, 공론으로 의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가부는 뭐 폐지한다고 했다가 어디 갔는지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만은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론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게 부총리급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을 한다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턱 만들어 놓고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공론이 모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들어보니까 맞아 필요해 만들어 하면 끝입니까? 제발 국정을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총리급 정부 부처 만들어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그래. 대통령이 원맨쇼 하는 게 국정이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부처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저출생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 뭐 출산 이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출생률은 떨어지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출생률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여성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보다 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나 여성의 경쟁 환경은 다른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하고 직장에서 다른 남성들하고 경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 늘수록 여성의 생존 본능이 출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죠. 저출생 문제를 이제는 상수로 놓고 국가를 설계해야 되는지 여부도 지금 불명입니다. 우리 사회 논의 중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병태 교수 같은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저출생 문제 이게 해결 안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 안 된다.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이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여성도 직장이 있기를 바라죠. 직장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가 낳는데 여성의 경쟁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성의 강력한 현실에서의 말하자면 경쟁 구도가 여성들 하여금 출산을 거부하게 만든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현실의 방법에 놔두고 말하자면 저출생이라고 하는 현실을 기본 구도로 상수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국가의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죠. 지금 부총리급으로 끌어올려서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매우 복잡한, 물론 기성세대로서는 신세대를 타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세대들은 자기들의 또 살아가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주고 그저 돈만 더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그러면 돈이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그야말로 사회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주영안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이거 돈 한 푼 들어가는데도 복잡하고 위원회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정부 부처들의 말빨이 안 먹힌다. 예산 하나 저출산위원회에서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부처가 필요하겠다. 라는 속삭임 하나 듣고 이 만들어봤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출생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그 기업들이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출생휴가다 뭐다 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거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이 일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결론을 내도록 해줘야지 대통령 독단으로 계속 지금 독단이 문제거든요.